일상이 되어버린 불면증과 만성 피로. 그런데 불면이 가져온 비극은 또 있습니다. 당뇨, 치매, 비만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심근경색까지.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쾌면의 기술,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분 좋은 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얼굴은 이렇게 독지독지 비치고 있죠? 이렇게 제가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도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. 들고 다니면서 자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몸에 전부 센서들을 부착하고 있는 겁니다. 오, 네. 어우, 너무 좋은데요, 환경이? 진짜 조건은 최상이죠. 잠 안 오셔도 눈 감고 계실 게요. 근데 궁금하긴 해요. 자는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. 아, 저 이 검사 진짜 받아보고 싶어요. 제가 자는 모습을 처음 보네요, 제가. 그렇지, 남자들 저렇게 자. 엄청 뒤척이네요. 잠이 안 와서 지금 뒤척이는 건가? 잠이 든다. 야. 빨리 주무시네요. 1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. 10분 만에 잠 들었다고요? 뇌파도 안정적이다. 왜요? 왜? 힘들어요? 왜 그래? 추워. 이제 에어컨을 왜 저래? 온도를 맞춰놨으니까. 몸을 많이 뒤척이네요. 불편하셨나 봐요. 아, 너무 추울까 봐 에어컨을. 누가 들어왔었네요. 야, 그럼 낚시 해주시는 거예요. 야. 추우시니까. 이제 온도가 좀 맞나 보다. 잘 주무시네요. 왜요? 이제 또 덥지, 이제. 이제 좀 더우면 깨지. 덥죠, 많이 덥죠. 24. 야, 급격하게 올라가네요. 온도가 올라가네. 확 올라가네. 습도도 올라. 근데 실제로 에어컨 제가 중간에 끄잖아요, 우리. 타이머 같은 거. 맞아요. 맞아. 이제 더워, 이제 더워. 깼어요? 깼어. 누구예요? 왜 저래요? 깼어. 왜 저래요? 자는 거 맞죠? 뇌파가 왜 저럴까요? 막 움직이네. 불편해요, 지금. 뭔가 불편해.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? 왜? 발가락, 손가락. 양호. 누가 한 거예요? 뭐야? 왜 저러지? 어떡해. 호흡 중이야. 18초 동안? 18초 동안 뇌에 지금 산소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? 어머나. 왜 저러지? 지금 지호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저렇게 주무실 거라고 생각해요. 아마 다 저러실 거예요. 근데 저처럼 꼴불견은 아닐 거예요.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요? 다이다서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면서도 이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. 되게 이제 처음에는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고 타이머가 있어서 이제 뭐 한 시간쯤 있다가 이제 꺼지고 나면 점점 이제 실내 온도가 올라가니까 깨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잠을 설치게 되고 특히 이 수면의 후반부에 우리 REM 수면이라고 하는 그 수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이 자발적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. 그러니까 땀도 좀 덜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위를 많이 느껴서 깨게 되는 게 있고요. 지금 지호님은 보시면은
주무실 때 아까 그 뇌파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 네. 보셨죠? 네. 이제 뭐 더워서 이제 깨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. 우리가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보통은 이제 얕은 잠이니까 이게 5% 이내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얕은 잠이 좀 이제 많은 게 문제고요. 3단계 수면이라 그래서 깊은 잠이 보통 많으면 15%까지 나오는데 네. 제로입니다. 제가요? 예. 그래서 이제 0이요, 0? 예. 3단계 수면이 하나도 없어요. 아, 3단계 없어요? 예. 사실 이 3단계 수면일 때 이제 우리 신체적인 피로도 회복이 되고 이 뇌 속에 이제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이 치매 유발 물질이 씻겨 나간다 이렇게 보거든요. 예. 그래서 3단계 수면이 전혀 없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런가? 너무 피곤했어요, 항상. 그러니까. 피곤해요. 예. 그래서 항상 낮에 막 졸립고. 아. 3단계가 0이어서 그랬던 거구나. 깊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안 되나 봐요. 영양가가 없었던 거죠. 네,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